아들아 너무 힘들다. 예, 막 이제 심장도 안 좋아지고 이제 오래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빚을 거의 청산을 했으니까 차를 팔고 아버지랑 제가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고깃집을 고3 때 이제 차린 거예요. 여기 기대하는 마음으로 차렸는데 하필이면은 김포공항 앞에다가 했거든요. 네. 공항동이라고 있어요. 네, 그렇죠. 거기가 유동인구가 괜찮거든요. 네. 근데 김포국제공항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으로 되고 나서 거기다 차린 거예요. 아, 저런. 그러니까 인구가 확 빠진 거예요, 유동인구가. 맞아. 그래서 정확히 한 6개월 만에 망했어요. 가게가 이제 그렇게 망하고 나서 빚이 다 여기저기 했는데 그때서야 아버지가 심어놨던 곳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고 다 모른 척하고 이제 제가 거기서 좀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때 많이 상처받고 내가 무조건 잘 돼야겠다. 다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 한 2천만 원이 이제 빚이 있었는데 이거 안 갚으면 이제 빨간 딱지가 이제 들어오기 전인 거예요. 예.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인데 너희 사장님한테 한번 가봐라. 소속사? 예. 일이 좀. 예. 그 사장님께 갔어요. 저희 형이랑 갔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? 한 번도 돈을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. 전 태어나서.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눈물이 확 왈칵 쏟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몇 살 때예요? 그때가 19살 때. 어머나, 진짜? 너무 힘들지. 네. 얘기를 어떻게 해, 얘기를 얘기가. 저희 형은 저랑 완전 또 반대라 숫기도 없어서 형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.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딱 얘기한 순간 울음이 탁 터지니까 갑자기 사장님, 어, 야, 너 왜 그래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갑자기 우니까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래서 저렇습니다. 이러니까 그래? 정말 기다려봐. 얼마라고? 2천만 원이니까 딱 두 장을 딱 주시는데 그 2천만 원이에요. 어머! 갖고 계셨어요? 저는 그게 더 놀라웠어요. 어디 형 지갑에 2천만 원을 갖고 다니는 게. 2천만 원이네. 완전 갖고 다니는 사람인데 완전 다. 저는 이제 물론 고마운 거 너무 감사한데 사업사를.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. 우리 사장님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구나. 그래서 와 대박. 그때 이제 정말 이 사장님께 좀 뼈를 묻어야겠다. 진짜. 저는 의리를 지키고 싶었어요. 그래서 잘 해주셨는데 제가 연습생인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. 뭐 회사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데뷔를 시켜주셨는데 기본기도 하나도 없고 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. 연습생을 다 정리를 해라. 회사가 너무 힘드니까. 그래서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혼자 오디션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제가 그 사장님을 소개시켜줬던 분한테 갔더니 미스터 월드라는 그 세계 미남 대회가 있어요. 알지는 못했는데 미스터 월드 코리아라 그래서 기광 씨 때문에 알게 됐어요. 저는 바디빌딩 그건 줄 알고 근데 남성도 여성처럼 그런 미인 대회가 있더라고요. 미남 대회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그냥 나가야 될 거 막 뭐 초이스가 없었어요. 그래서 가야지 뭐 그냥 본방에 나갔어요. 그냥 뭐 뭐가 되든 되겠지 해서 나갔는데 국내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. 제가. 그래서 한 명을 뽑는데 이 한 명만이 세계 대회를 나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74개국이 이제 참가를 해서 제가 탤런트 부문에서 이제 노래를 했죠. 그동안 갈고 닦은 날 그래서 그때 팝송을 불렀어요. 왜냐면은 외국 노래니까 어떤 노래?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라는 노래를 했어요. Just Once, can we figure out what we keep doing wrong? 근데 1등을 해서 이제 그 한국이 그때 당시 이제 신문사 거기서 이제 2년 정도 한국 대표로 활동을 하다가 근데 뭔가 가수의 꿈을 이제 이루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기획사를 들어갔는데 보컬로 들어갔어요. 어떤 그룹에.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에요. 근데 그 그룹에 보컬로 들어갔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그냥 중저음이거든요. 고음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 고음을 하는 음역대는 아니기 때문에 바리톤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테너의 음역대를 하라고 하니까 보컬 트레이너도 옆에서 대표님 이건 안 될 것 같다. 왜냐면 가수들이 반음 올리는데 1년, 길게는 5년, 6년씩 걸리는데 이거를 지강이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해도 안 됩니다. 그런데 아니야, 우리 지강이는 할 수 있어. 미스터 올드야. 미스터 올드? 네. 그러니까 저를 너무 믿으신 거예요. 아니나 다를까 한 6개월? 7개월 정도 됐는데 성대 결절이 온 거예요. 목이 완전 무리하게 안 나와요, 목이. 그래서 이제 저는 포기하려고 했고 진짜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. 진짜 더 이상 살 그 뭔가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.